예.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약할 때 에서는 항상 강했죠. 그래서 야곱이 도라를 등하니하고 멀리할 때는 승했지만 이 야곱이 토라를 등하냐고 멀리할 때 에서는 항상 힘을 누렸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을 등한시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쓰러질 때 항상 애돔은 커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 욕심, 그 다음에 죄성,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전부 내 속에는 내성.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의 투쟁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토라 중심으로 할 적에는 반드시 에서를 항상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에서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자에 순종할 때만이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야곱과 에서의 특징을 투쟁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종모양과 야곱과 에서의 투쟁의 특징을 보십시다. 여기 이제 세일살난 말 여기 창세기 36장 8절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이게 보면은 여기 요르단 밑에 가보면은 세일산이 있습니다. 세일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엔 세일산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에서는 야곱을 대적하는데 항상 전쟁 테러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손들이 그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5장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에스겔서 35장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다. 또 에스겔서 36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이두메아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하는 짓들. 지금 사실상 웨스트뱅크 지역, 그 다음에 가자 스트립, 이번 주에는 또 그 하마스하고 이 가자 스트립에 있는 그 팀들이 연합전선을 편다고 그러고, 서로 화해하자, 이제는 우리가 곧 국가가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땅에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도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하마스하고 이 테러 분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자. 여기서 보니까 이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에서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땅을 빼앗고 노략하고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두메야, 이두메는 성경에 나오는 에돔의 라틴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계획하신 건의를 두고 나온지라. 또 이게 에돔, 에서의 부진들을 후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요, 이 두 세력이 그 시대 때마다 이 투쟁을 통하여
영적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노리하는 적이다.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일이 있죠. 지금 미국이 오사마 빈라든을 잡으려고 어디에 주력을 했냐면 아프가니스탄에 그 드론을 계속 뿌리 드론 무인비 그 안에는 완전히 감시 능력과 그 다음에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이것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딱 목표를 보면은 그대로 공격하는 능력이 다 있어. 컴퓨터로 컨트롤해 가지고 어디냐면 동굴 산 이런 데를 막 살살 치시는 거예요. 왜? 오사마 빈라든이 어디에서 이 전략을 다 꾸몄습니까? 동굴 산. 그래서 이 아바타바 그 도심에 있을 줄에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오바다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합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기에 바위 틈 히브리 말로 하카 이만은 피난처 틈 막혀진 거 숨는 거. 아 참은 이 오사마 빈라든이 그동안 그 은신해왔던 모든 역사를 성경은 다 예언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서 누가 나를 치겠느냐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5년 동안을 살았대요. 5년 동안. 그러니 참 여기 제가 조금 썼습니다. 미국은 9.11 사태 주모자 빈라덴을 사살하기 전까지 못한 것은 그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깊숙한 동굴에 숨어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 야곱을 대적한 에서의 폭력은 그 뜻이 하마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뭐 테러 행위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그 팀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마스입니다. 폭력이라는 오바랴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바이올렌스 이것이 하마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라 하면서 그 쌍둥이 건물을 공격을 했는데요. 이 알라란 말이 참 히브리 말을 통해서 보면은요 굉장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어요. 여기 이 스트롱 413번 저주 커스란 말을 히브리 말로 알레 라메트 그 다음에 헤이 알라 히브리 말로 저주. 그러니까 저주의 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9장 1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구사절 잡을 때 스트롱 423번을 한번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는 철과 지력이 섞어지는 때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서방국가는요 이슬람 이 모슬렘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섞어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도 이 짐승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열 발가락 시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종아리는 철이요 여기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더니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메시아의 왕국이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이 부서지기 직전의 때가 철과 진흙에 섞인 열 발가락 시대인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다니엘서 2장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찬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 왕께서 철과 진흙에 섞인 믹스란 말이죠. 우리 한국에 가면은 미리 그냥 그 커피하고 크림을 다 섞어놨죠. 그걸 뭐라고 그래? 믹스라고, 믹스. 커피 믹스. 커피 믹스란 뜻이 뭐냐면은 철과 진흙이 섞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철과 진흙이 섞은 믹스란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여기 Ein Resh Ba Arab. 아랍 사람들이야,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랍은 저주고 섞여 있는 건 아랍이고 다 마지막 때 심판받을 그 이름을 고대로 다 숨겨놓고 돌아섰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섞인다는 뜻은 아랍이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아랍 사람들 하면은 이 마지막 때 열 발가락 시대 철과 진흙이 섞인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발가락은 로마와 이스마엘의 연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에돔의 장막은 이스라엘 나라가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한 이 시기 질투가 있죠. 이 시편 18:3절을 보면 대저 주의 원수가 원하며 주를 하난다.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얼마나 관계를 많이 꾸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위해서 오사마 빈라든이 미국을 쳤습니다. 이건 이미 시편에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걸 주를 대적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치려했다 하지 않냐고 내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의 주인이 누군 것을 이미 토라를 통하여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기 위해서 제가 대충 큰 대지를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의 서로 대적하는 분쟁의 그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에서는 야곱을 대적하여 테러 전쟁을 일으키는 게 처음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36절 이스라엘 산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 1장 3절에 에서는 동굴의 숲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오사마 빈 라든을 추정하고 알케이다들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에서의 폭력은 하마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이고 개종하면은 그때 우리가 손을 놓겠다. 그리고 뭘 의미합니까? 싸움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 어떤 의원인가 상원인가 하원인가 제대로 한마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선거를 앞에서 지금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무슨 그 연설 그 시간에 이번에 오사마 빈 라든을 잡을 것을 연결해서 뭐라고 했냐면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수상 베냐민 나타냐오가 테러 분자들의 목적은 폭력이요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 그러니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절대로 타협을 하거나 화합은 안 된다. 그것이 이 야곱의 에서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서의 폭력은 하마스이기 때문에 이 폭력 이외에는 이 사람들은 다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야곱과 에서의 투쟁을
매일매일 신문에서 봅니다. 또 철이 흙과 섞이는 것은 아람이고 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어지기를 원치 않고 또 이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참조하시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결정적으로 토라가 예언한 것은 이 세상 심판이라고 보지 않고 에서를 폐거시킨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고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의를 말한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은 내 의복이 포도즙들을 받는 자 같으뇨.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토라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생겼기 때문에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외치게 돼.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파수꾼으로 삼습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미리 보고 그것을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왓치맨. 마지막 때 이 토라를 딴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으로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엊그제는 또 이스라엘의 텔아비 어떤 분이 또 다음을 했더라고요. 매일매일 제가 이 토라를 증거하면서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은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토라 운동이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토라로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맨 마지막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우리가 아홉 번째, 열 번째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 쭉 들어왔습니다. 토라 속에 숨겨진 예수.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 명령을 토라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뭐 이게 믿는 사람, 뭐 주의 종 이런 말도 없어.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자는 예수와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십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잘토 축하합니다. 컨그레츄레이션. 그 다음에 하자 하자 베닛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강의를 너무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마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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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잘토.